엣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가 너무 사용법도 그렇고 이 옵션이라던가 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이건 뭐 지워야 된다 뭐 하는데 뭐 지워지지도 않고 기본 앱 설정 그런 거 해봤는데 안 돼요. 그래서 방법을 일단 찾았습니다. 이게 다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여기 설정 들어가면은 기존의 방법은 먼저 앱 설치 제거 기본값 옵션 기능 여기에 기본 앱을 뭐로 할 거냐 이거 비디오 플레이어도 있지 예, 브라우저죠 크롬으로 바꿨는데 원래는 이걸로 돼 있죠 엣지로 이걸로 바꾸면 된다는데 안 바꿔줘요 안 바꿔지는 이유를 알고 보면은 이 설정에 있었습니다 엣지는 여기 점점점 이 가면 설정 있잖아요 설정 들어가서 여기에도 기본 브라우저라고 있습니다. 이쪽에 왼쪽 중간에 기본 브라우저. 이 기본 브라우저를 안 바꾸면은 저걸 바꿔도 소용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서 엣지에서 사이트를 열어보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. 안 해요. 라고 해야만 됩니다. 그래서 기본값 이거는 상관이 없고 그거 설정하면은 이거 누르면 안 됩니다. 이거는 안 함. 이거는 허용. 이렇게 해서 인터넷을 눌러보면은 바로 인터넷이 되죠.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콘이 이 지금 보면은 제가 이걸 일단 지워볼게요. 처음에 엣지밖에 없잖아요. 저는 포맷을 몇번 요즘에 해봤는데 이거 안 지워져. 이거 없어. 그러면은 여기 지금 시작에 가면은 아이만 검색해 보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옛날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눌러가지고 이걸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눌러서 작업 표시를 고정. 그리고 엣지는 제거. 이렇게 해서 예. 익스플로러 사용, 엣지 안 하는 거로 했습니다.